틱톡에서만 저를 만나던 구독자 여러분, 이해라 개인전에서 직접 만나요. 그 아픔은 시어머니 아픔 같지만 내 아픔하고 아버지의 아픔, 내 아픔하고 공명하거든. 그래서 그 아픔이란 마음을 내가 잘 다뤄주면 시어머니가 빨리 낫게도 할 수 있고, 그치? 네. 아니면 시어머니를 빨리 죽게도 할 수 있고, 또 원한 맺히게 할 수도 있고. 자, 우리 형님은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저 이제 시어머니께서 저기 지난주에 이제 직장암이라고 이제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해가지고 근데 시어머니가 제가 이제 결혼할 때부터 계속 그러니까 아프셨어요. 아프셔가지고 이제 제가 계속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이제 했는데 그. 뭐지, 시어머니에 대한 이제 미움은 조금 많이 내려갔는데, 그 아픔, 그 보는 게 너무 두렵고, 또 죽음이 너무 두렵고, 그 다음에 어머님에 대해서 내가 진심으로 이렇게 같이 아파하거나 이렇게 안 되는 거에 대한 죄책감도 올라오고, 너무 많은 마음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자, 제가 항상 얘기하죠. 동영상에서 밖에 보이는 모든 상황은 내 마음을 보여준다. 자, 첫째, 시어머니가 결혼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팠어. 아픔에 집착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집착을 버려. 아픔에 집착하는 나를 버려. 그래서 시어머니를 통해, 맨날 아픈 시어머니를 통해 시어머니가 아픔을 붙잡고 아파야 사랑받는다고 하면서 계속 집착하는 거야. 아파야 자식들이 날 봐주니까. 머리로는 몰라. 고집이죠. 몸에 있는 아픔에 집착하는 고집으로 계속 아프면 걱정해주잖아. 그래도 전화라도 한번 하고 얼마나 아프냐고 돌봐주니까 그 아픔에 집착하는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이미 아픔에 집착하는 걸 버렸어. 너무 두려워서. 왜? 어릴 때 죽음을 봤거든. 어릴 때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너무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아버지 간암이 엄청 아프거든요. 아프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보면서 아픔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게 생기고 아픔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 왜? 아프면 죽는다. 죽었잖아. 되게 아프다가 아픔을 보면 너무 두렵고 너무 거부해. 죽을까봐 두렵고, 그치? 그래서 아픔을 다 버렸어. 그래서 아픔에 집착하는, 거부하는 가해자와 한 몸이 집착하는 가해자거든. 아픔을 너무 거부해서 다 버리면 내 존재가 아픔에 집착하는 그 가해자를 싹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아픔을 좋아하게 돼. 머리가 아니라 몸이. 내가 아픔을 그렇게 거부하는 나만 인식을 하고 붙잡고 있으면. 그래서 아픔을 좋아하니까 내 주변에 시어머니가 와서 계속 아프다고 하면서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내가 그걸 좋아해요. 근데 좋아하는 걸 전혀 몰라. 왜냐하면 거부감만 느끼고 있거든. 네. 거부했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얘기는 집착하는 마음도 있는 거야. 좋아하는 마음도 있는 거거든. 자,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볼까? 나 건강한 시어머니야. 응? 건강한 시어머니. 아우, 나 너무 튼튼해. 며느라, 안 와도 돼, 안 와도 돼. 나 너무 튼튼해. 응. 이런 시어머니야. 느꼈지? 응, 그 다음에. 오영주야, 나 여기도 아프고. 아, 너무 아프다. 너 없으면 안 돼. 아, 진짜 미치겠다. 나 병원 가는데 같이 갈래? 자, 누가 더 사랑스러워? 디엘. 누가 더 이뻐? 디엘. 누굴 더 좋아해? 아픈 사람. 아픈 사람을 더 좋아해. 아버지의 아픔을 보면서 두렵다고 거부했지만 그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고 되게 사랑 주어야 된다는 마음이 컸어. 되게 집착하잖아. 거부하는 만큼. 자, 두 가지 시어머니를 내가 했으니까 이번에는 해봐. 처음에 건강한 시어머니 역할부터 해봐. 내가 이제 며느리야. 아가, 나 엄청 건강해. 어, 난 너무 좋아. 어머니 건강해서. 아, 이거 어머니 건강하니까 자식들 속도 안 썩이고 얼마나 좋아.
아우 나 진짜 행복해. 결혼 너무 잘했지. 내 친구들은 맨날 아프대. 시어머니들이 맨날 병원 가고 그러는데 나는 우리 어머님이 신경도 안 쓰게 하고. 아유 나 어머니 너무 사랑해. 우리 어머니 너무 행복해. 어머니 때문에 내가 잘할게요. 아프다고 해봐. 아우 아가 나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나 너무 아프다. 나 좀 봐줘. 나 너무 아파. 나랑 같이 병원 가지면 안 돼? 어머님, 내가 같이 병원 가지면 어머님 병이 나? 어머님 나한테 미안하긴 해? 시집 와서 이날까지 계속 아팠는데 우리 어머니 애기 같다. 미안하면 알까? 응? 우리 어머님이 조금만 건강하면 내가 엄청 더 사랑 줄 텐데. 아, 맨날 아프니까 나 속상해요. 어머님 아픔 보는 게. 그리고 너무 무서워. 죽을까 봐. 너무 무서워. 나 우리 아빠 죽을 때 너무 무서웠는데 나 어머니 아픔 보니까 나 진짜 무서워 죽겠어. 일도 안 되고. 뒤에가 저 같네. 이렇게 대해야 되거든? 아픈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어머님이 건강하면 내가 좋은 데도 가고 더 이렇게 한다는 거. 얘기해주고 그 아픔에 집착하지 않아야 되거든? 완전히 버리면서 어머니 왜 이렇게 아파요? 이거 자기 뜻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도 않지만 집착해서 좋아하면 안 되거든? 근데 사랑을 너무 듬뿍 줬어. 어머님이 아플 때마다. 그치? 그러니까 어머님은 몸이 잠재의식이 아, 아파야 사랑받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상황의 결과물은 같이 공조해. 연합해서 범인이 일어나는 거지. 어머님이 직장암에 걸리기까지 공범이 누구냐? 나요, 나. 항상 아파할 때마다 잘해주고 안 아플 때는 연락 안 하다가 아프면 연락하고 막 엄청 잘해주니까 어머님은 내가 아파야 얘가 나 사랑 주는 거야 하면서 미안한 줄도 모르고 계속 아프기만 한 거야. 잠재의식이 저절로 그래요. 이 우리의 인간의 에고 잠재의식은 어느 방향으로 가? 사랑받으려는 방향으로. 그래서 마음을 잠재의식을 잘 알아야 돼. 안 아프게 해주고 싶으면 사랑을 끊어야 돼. 아플 때 끊는다는 얘기는 할도리는 하되 딱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불편하고 어머님은 미안함을 느껴야 된다고 얘기해줘야 돼. 그럼 누구든 미안함 느끼고 싶은 사람은 없거든? 안 아프려고 하지 몸이. 근데 미안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 어머님은. 그리고 그거로 다 사랑받고 그 애기 마음 느끼면서 그냥 자기가 그러는지도 몰라. 그걸 일조를 한 게 현주님이라고. 이해되죠? 네. 내 집착이 아픔에 대한 집착이. 그래서 여러분 이 중도가 뭐냐면 아픔에 이렇게 집착해도 안 되지만 또 아픔을 너무 거부해서 싫어해도 안 되는 거야. 적당한 아픔을 인정하되 거기에 딸려가지도 않아야 되는 거죠. 그 길은 딱 하나야. 아픔을 집착하는 가해자와 거부하는 가해자를 다 느끼면 내 몸이 중도로 찾아가. 이해돼요? 네. 아픔이란 마음에 대해서 내가 이제까지 거부하고 두려워하는 그 거부하는 가해자는 알았어. 그치? 네. 근데 집착하는 가해자는 몰랐어. 이제 그거 아는 거야. 네. 너무 좋잖아. 네. 왜 이런 시어머니를 좋아했던 거야. 아픈 시어머니를. 머리로는 싫은데 몸은 좋아해. 좋고 막 잘해줘야지 이런 마음 올라와. 그러니까 이런 시어머니가 나오게 창조를 하지. 현실 창조를 했잖아. 이해됩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럴까요? 내 마음으로 보면 다 맞아. 내가 싫어하는 건 절대 안 일어나요. 일어난다는 건 내가 이걸 좋아하는데 그 마음을 모르고 버린 거야.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대해야 될지 알겠죠? 네. 솔직해야 돼. 어머님을 보고 두렵고 되게 아프다는 거. 죽을까 봐 두렵고 아프다는 거. 네. 그거 얘기하고 장난이지만 그렇게 얘기해야 돼. 어머니 안 미안해? 나한테? 미안하죠?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래서 어머님이 미안함을 많이 느껴야 돼. 어머님 미안해요? 아플 때? 예, 이번에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이렇게 검사하시다가 이제 실수하셔가지고 막 이렇게 그 간장할 때 이제 뭐 그렇게 나온 거 그 뒷다리를 제가 다 하니까 좀 미안하시다고 하시더라고. 지금 가해자의 아픔. 남을 힘들게 하는 미안한 아픔. 그걸 느껴야 돼요. 그걸 못 느끼면 계속 남을 가해하면서 자기는 행복해. 그럼 그런 어머님, 아버님들이 어떻게 되느냐. 치매 걸려.
그 지멋대로 아무데나 똥 싸고 막 이러면서 자기는 가해자잖아. 네. 근데 애기처럼 굴면서 자기는 기쁨을 느껴. 일부러가 아니라 잠재의식이 그래 버린다고. 네. 자식들이 그거를 잘 조정해야 돼. 굉장히 아프고 그럴 때 미안함을 느끼게 하면 몸이 남한테 폐 안 끼치려, 자식들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 네.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건강해지게 돼 있어요. 꼿꼿하게 살다가 편하게 돌아가실 때도 잠자면서 편하게 가시지. 그게 본인한테도 좋고, 그치? 남한테도 좋은데, 이게 고집인 게 뭐냐면, 아픔에 집착하면서 고집 부리면서 행복을 느껴. 애기의 행복을 느껴. 사랑을 느끼는 그 가해자 고집은 자식들한테 아프다고 하면 힘들게 하는 거지, 그치? 근데 자식들이 막 걱정해주고 그 아픔을 막 집착해서 잘해주면, 머리로는 아우, 그래,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몸은 너무 좋거든. 근데 미안함을 자꾸 느끼게 해줘야 돼. 그러면 빨리 털고 일어나고 건강해져야지. 자기 스스로 마음을 자꾸 추스려. 추스리게 만들어. 네. 그러면 빨리 건강해지는 거야. 인간은 누구나 내면에 신성이 있어. 자꾸 의지하게 하고 징징거리면서 사랑을 느낄 때 그걸 계속해주면, 먹이를 주면 어때요? 점점 더 그 가해자가 남을 힘들게 하면서 자기는 사랑받는다고 느끼면서 가해자인 줄도 모르고 가해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가면 안 되는 거야. 나의 모든 처신은 상대방과 내가 다 편한 쪽으로 가야 되지, 그치? 네. 그런 사랑은 가짜 사랑이잖아. 어머님이 막 아파 있는 걸 내가 잘해주면서 나는 효부고 어머님은 막 사랑받고 행복해한다. 그건 이상한 사랑이야. 그건 애기들이 하는 거지. 어머님이 어른으로서 딱딱 존경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나는 그 지도를 받고 이럴 때 행복을 느끼는 게 정상적이거든. 그래서 어머님한테 빨리 마음으로 낫겠다고, 치유되겠다고, 네. 일어나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될 거다 얘기해주고, 네. 어머님 미안하지 않냐고, 자식들한테 그 미안함 느끼시고 빨리 이제는 건강해져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으라고, 다 빨리 치유가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냥 그걸 빠져버려, 즐겨버려. 잘해주니까 조금 미안함 느끼다가 너무 행복하네, 치닥거리고 어머니 얼마나 아파, 그러면 막 애기처럼 좋아. 그게 이상한 거야. 누워있는 게 좌불안석, 가시방석이야. 빨리 일어나지. 누워있는데 너무 좋으네. 계속 누워있지. 그럼 본인은 좋은가? 그게 몸을 제대로 못, 힘들잖아요. 힘들면서도 그 애고는 이거야.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 사랑받는 그 마음 느껴. 막 애기처럼 사랑받는 것 같은 거 느끼면 거기 빠져버려. 그게 나와 남을 가해하고 있는 거지. 이 의식이란 내면의 신성은 완벽해요. 내가 살겠다 하면 살고, 죽겠다 하면 죽고, 내가 치유해야 되겠다 의지를 내면 고쳐지게 돼 있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건드려서, 네. 자기와 남을 좋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본인이 그 아픔을 집착하고 있는 걸 모르니까 계속 이런 방향으로 몰고 온 거야. 무조건 잘해주면서. 그렇다고 무조건 막 학대하고 막 아픔은 나쁘다고 왜 사람 힘들게 하냐 이러면 절망하면서 시어머니가 이런 마음이 올라와. 빨리 죽어버려야 되겠다. 되게 아프게 하는 거야. 나한테 원한을 갖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지? 구천을 떠도는 영가. 한인애초. 그것도 옳은 방법이 아닌 거예요. 용기 주면서 이게 어머님과 나 모두에게, 자식들에게 다 가해자고 아프게 하는 거라는 거. 어머님 때문에 우리도 마음이 아프고 되게 괴롭다는 거. 요걸 인식시키면서 용기를 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네. 근데 막, 아, 어머니 왜 이렇게 아파? 자기 뜻대로 그런 게 아니라 잠재의식으로 어떻게 알아, 어머님이. 막 그렇게 해서, 그럼 빨리 죽어야지 내가. 이렇게 되면, 죽어버리면 몸이 죽었다고 마음도 사라진 게 아니지, 그치? 한임해쳐. 좋지 않아. 살아있는 자식에게도. 그래서 위로하되, 마음을 굳게 먹고 빨리 치유돼야 어머님이랑 재밌게 놀 수 있다는 거. 그렇게 가야 돼요. 네, 알겠어요. 이제 이해돼요? 네. 자, 따라합니다. 아픔은 두렵다고. 아픔은 두렵다고. 아프면 죽는다고. 아프면 죽는다고. 아픔은 수치스럽다고. 아픔은 수치스럽다고. 거부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거부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아픔을 보면서. 아픔을 보면서. 아픔을 불쌍히 여기는. 아픔을 불쌍히 여기는. 내 연민을. 내 연민을. 사랑이라고. 사랑이라고. 착각하며. 착각하며. 아픔에 집착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아픔에 집착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이 두 마음이. 이 두 마음이. 가해자인 것을 몰라.
가해자인 것을 몰라. 날마다 가해자 마음에. 날마다 가해자 마음에. 아픔에 집착하는. 아픔에 집착하는. 가해자 마음에. 가해자 마음에. 끌려다녔습니다. 끌려다녔습니다. 아픔을 사랑해서. 아픔을 사랑해서. 아픔을 키우고. 아픔을 키우고. 그 아픔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나와 남을. 나와 남을 고통받게 했습니다. 고통받게 했습니다. 아픔을 거부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아픔을 거부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아픔에 집착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아픔에 집착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아픔에 집착하는 가해자가. 아픔에 집착하는 가해자가. 두려워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약자가 접니다. 약자가 접니다. 아픔을 거부하는 가해자 보는 두려움을 느꼈어. 그치? 그러니까 그 가해자는 인식한 거야. 근데 아픔에 집착하는 마음은 가해자인지 몰랐어. 가해자인 줄 이제 알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저렇게 됐구나. 두려웠어 안 두려웠어? 두렵잖아. 그 마음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두렵지. 그 아픔에 집착하는 그 가해자 보는 두려움. 느꼈죠? 그쵸? 그럼 이제 가해자로 인식한 거야. 사라져요. 그래서 올바르게 그 아픔을 다뤄야 돼. 아픔을 이해해주되 그 아픔에 집착해서 딸려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 아픔은 나쁘다고 거부하면서 확 버리고 두렵다고 보지도 않고 시어머니 아프다는데 가지도 않고 막 이래도 안 되고 그치? 중도를 유지하면서 시어머니에게도 그 아픔은 가해자라는 거 그거로다가 이렇게 대접받고 행복한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용기 줘서 빨리 건강해지자고 마음을 쓰게 해야 돼요. 시어머니는 아픔에 집착해 똑같이 그래 지금 몸이 그래 너무 좋아 근데 이제 너무 심하게 아프니까 좀 미안함이 조금 올라오긴 하는데 그래도 엄청 좋아 응석 부리는 애기 마음이야 왜냐하면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응석을 못 부렸거든 네. 그런 분일수록 치매 걸려요 치매 걸려서 애기 짓 할 때 너무 행복하거든 몸이 막 아무렇게나 하고 할 때 그래서 그거를 잘 아픔을 잘 다뤄줘야 그 아픔은 시어머니 아픔 같지만 내 아픔하고 아버지의 아픔, 내 아픔하고 공명하거든. 그래서 그 아픔이란 마음을 내가 잘 다뤄주면 시어머니가 빨리 낫게도 할 수 있고 그치? 네. 아니면 시어머니를 빨리 죽게도 할 수 있고 또 원한 맺히게 할 수도 있고 또 시어머니를 더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내한테 달린 거야. 마음을 보면 그렇게 상황도 조정이 되는 거야. 항상 그래서 어떤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자기 마음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겼으니까 다음번에 맞게 명예는 꼭 와서 요거를 엄청 풀어야 돼. 이렇게 머리는 알았어 이제. 네. 나랑 하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래. 아 이제 다 알았어. 알긴 뭘 알아. 참 내가 미치는 거야. 에너지가 이만해요. 나랑 하니까 내 에너지장 속에선 알지. 현실에선 어때. 이게 되면은 도인이야. 나한테 올 필요도 없어. 또 시어머니랑 있으면 둘이 다 아픔에 집착하는 가해자가 올라와서 한참 하고 있다. 그러고 몰라. 내가 가서 이래 알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수행 와서 정신을 딱 차리고 가서 딱 조정해야 여기로부터 빠져나와. 마음이 빠져나오면 현실도 바뀌거든. 근데 꼭 현실에 아픔이 생기면 여러분 이런다? 시간이 없어서 못 가. 이러니. 그러면 아픔으로 딸려 들어가는 게 현실의 아픔으로. 돈이 안 벌려? 그럼 빨리 가서 공부해야 되는 게. 돈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가해자 올라온 거야. 돈이 없는 가난의 아픔에 집착하는 가해자 올라온 거야. 근데 그걸 모르고 막 딸려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치? 와서 이 에너지가 다 나오면서 스스로 마음으로 알고 현실에서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그 에너지장에 딸려가지 않아야 돼. 시어머니가 아픔에 집착하거든. 나도 집착하는 여자라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만난 거야. 항상 상대랑 인연이 될 때는 공명해서 만나는 거야. 여러분과 나는 여러분도 자기 마음이 궁금하고 나는 누구일까가 궁금한 사람. 나도 그게 궁금한 사람. 그거로 만난 거야. 깨달음의 공부로. 근데 각자 여러분 남편이나 부인이나 시어머니나 며느리나 아들이나 다 인연이 왜 생겼는지. 시어머니와는 그 아픔에 집착하는 가해자. 그거 때문에 만난 거야. 그래서 그거 인정, 그걸 보는 두려움. 시어머니가 막 그 아픔 하면서 그 즐기는 게 보일 거예요. 가면. 아픔에 집착하는 가해자가. 그걸 보면서 본인이 두려움을 느껴줘야 돼. 그게 나라고 인정하고. 엄청 무섭잖아, 그치? 네. 아버지가 그거였어. 그렇게 아프면서 사실은 아픔을 집착했던 거야. 그래서 그렇게 아팠던 거예요. 또
똑같이 병을 알아도 되게 되게 아픈 사람이 있어. 똑같이 간암이라도. 근데 누구는 별로 안 아프거든. 그 가해자 때문에 그래. 집착하는 가해자가 센 분은 되게 되게 아파요. 아버지의 그 아픔과 시어머니 아픔이 같은 아픔에 집착하는 가해자고, 나는 거꾸로 두렵다고 버리는 가해자야. 집착하는 가해자를 봐줘야 되겠지? 응. 아픈데 막 그거를 사랑받는다고 느끼면서 자기 죽는 줄 모르고 아픔을 계속 즐기면 어떻게 돼? 점점 아프게 해서 옆에 사람 다 힘들게 하고 자기도 아프다가 죽어버리게 되는 거야. 그걸 보면서 엄청 무섭겠지. 그걸 모르니까. 응. 그걸 느껴줘야 되는 거예요. 느끼면서 얘기도 하고 돌봐주고. 예. 수행 오고. 네. 알겠죠? 네.